사랑하는 메가스 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반수생 팩포캐스트입니다. 팩포캐스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자, 어쨌건 요걸 지금 클릭한 학생들은 반수생 맞나요? 반수생. 반수생이라면 지금은 현재 대학생, 대학생이고 지금 이제 4월 말이니까 중간고사를 학교에서 뭐 못 봤겠죠. 예,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뭐 머리는 일단 수능에 가 있으니까 잘 못 봤을 거고. 근데 그래도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그렇다고 수능을 지금 공부하는 반수생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요 캐스트를 그래 이제 클릭했을 거야. 쌤이 정말 팩포캐스트라 그랬잖아. 정말 여러분한테 중요한 조언을 좀 해드릴 테니까 반수생들은 요거 끝까지 꼭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바래.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선생님 얘기 하나 좀 해줄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선생님 그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쌤 대학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던 친구야. 근데 걔가 이제 어디다 냐면 대학을 홍익대학교 다녔어. 홍익대.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였거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야, 우리 과에 되게 이상한 형 하나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몰라. 뭐 3순지, 4순지에서 뭐 우리 뭐 들어왔는데, 이 형 연대 가방을 메고 다녀? 그러는 거야. 연세대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연세대. 연세대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가방. 그럼 소속은 홍대야. 근데 연대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리고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막 애들이랑 잘 얘기도 안 한대. 뭐 이렇게 막 해도 막 이러고 약간 좀 짜증내고, 와서 수업을 듣긴 듣는데 뭔가 머리에 나는 잠깐 여기 걸쳐 있는 거고 난 다시 시험 봐서 연대 간다 그렇대.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재수 없어 이러면서, 아 그럼 다니지 말지 그 형 왜 다니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더라.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막, 야 우리 과에도 뭐 그런 이상한 놈 있어, 뭐 있어, 뭐 우리 과에도 무슨 반수하겠다 그러는데 뭐 지는 어쨌건 소속돼 있으면서 뭐 이 소속도 아닌 것처럼 재수없게 굴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애들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이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여기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학교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건 무슨 심보야 도대체. 왜냐면 선생님 때는 이제 자기 학교 대학교 가방 메고 다니는 게 좀 유행이었거든. 선생님 때는. 지금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내가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아? 이거 뭐 수험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학교 대학생도 아니고 진짜 그 학교 대학생들이 봤을 땐 되게 재수 없는 진짜 뭐야 쟤? 이런 혹시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진짜 이게 꼭 수험생을 떠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사는 살잖아? 그러면 우선 멘탈이 무너져. 멘탈이 무너지잖아? 그러면 체력도 바닥이 난다? 희한하게 이렇게 힘이 없어, 애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그럼 체력이 바닥났고 멘탈도 털렸으니 뭐, 그래, 지금 우리 수험생이니까 공부 얘기해보자. 공부를 잘 하겠니? 야, 공부는 뭐,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세상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그냥 있는 것처럼 최악인 게 없어요. 뭐 여러분 어렸을 때도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야? 그래, 공부를 아예 안 하면 그래 괜찮아. 안 해서 못한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이건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뭔지 알죠? 무슨 말하는지 알지? 진짜 안 좋은 습관이거든. 진짜 안 좋은 습관이야. 뜯어 고쳐야 되는 악습이거든, 악습. 그래서 우린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선택과 집중. 그럼 일단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 어쨌건 지금 그래 니네 반수생이라고 이걸 클릭했다라는 건 올해 하여튼 다시 시험 봐서 이 학교 탈출해서 2024 수능 대박 쳐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대학 뭐 그래 연세대가 됐던 아니면 뭐 의대가 됐던 약대가 됐던 치대가 됐던 한의대가 됐던 뭐든 간에 내가 지금 여기 탈출해서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거기 꼭 가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거야. 있는데 뭐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제 반수를 선택했고
이 학교를 현재는 다니고는 있고. 그치? 그럼 이제 물어보자. 올해 어쨌건 여러분이 뒤늦게라도 이제 시작할 건데, 올해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올해 슈퍼초 대박을 치려면, 뭐가 가장 여러분한테 지금 시급한 걸까? 뭐가? 뭐가 가장 여러분한테 탑재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일 것 같아? 내가 아까 말한 거야.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 할 때 빡! 집중하는 공부 습관이 필요해. 공부 습관. 공부 습관. 그게 여러분한테 탑재가 된다면, 여름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또 수능 D-100일부터 시작을 해도 완전 뒤엎을 수 있거든. 정말 뒤집어 엎어서 점수 무진장 오를 수 있거든. 선생님이 어쨌건 2012년부터 인강을 시작했어. 10년이 넘었죠. 너무 많은 수험생들을 내가 봐왔거든. 생각보다 얘들아, 반수생 중에서 성공한 애들이 되게 많다. 반수생 중에서 대박치는 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하지만, 한 여름 정도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미친 듯이 한 150일을 달리고, 140일 정도 달리고, 또는 D-100일 정도를 미친 듯이 집중해서 공부 습관으로 달린다면, 엄청난 점수를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야. 이 수능은. 그럼 봐. 내가 아까 습관이라 그랬는데, 습관이라는 걸 네이버 가서 딱 찾아봤다? 근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잘 들어봐.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다.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다. 봐라. 얘 봐봐. 니네 전교 1등하고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주변에 있니? 공부 엄청 잘하는 애. 걔네 잘 봐. 걔네 재밌는 게 있다. 공부가 습관이 돼 있어. 습관. 그래서 걔네들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재밌게 놀았어. 막 같이 막 떠들고 놀았어. 뭐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다가 이제 아 원래 오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놀게 됐어. 독서실 앞에 이렇게 갔네. 독서실이라고 뭐 아니면 자습관 앞에 갔어. 밤 9시야. 10시까지야. 1시간 남았어. 야 우리 1시간이라도 공부하고 가자. 양심상. 올라가자. 이러고 우르르 올라갔어. 공부 되게 잘하는 공부가 습관이 돼 있는 애는 말이야. 1시간이지만 딱 앉아서 빨리 딱 꺼내서 1시간 동안 쫙 집중해. 집중하면서 엄청난 양을 다다다닥 머리에 탁 넣어. 근데 공부가 습관이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은 말이야. 1시간? 아 그래 뭔가 해야겠어. 양심상. 아 근데 앉으면 벌써 여운이 남아. 아 아까 놀았는데 아 이거 뭐하지. 그럼 또 이렇게 꺼냈다가 이걸 할까 하다가 뭐가 집중이 잘 안 돼. 그럼 갑자기 뭐 메가캐스트 보고 뭐 지금 이런 캐스트 보면서 막 의지 다지고 아니면 뭐 개프 짜고 갑자기 뭐 그래서 갑자기 아 내일부터는 아 내가 오늘 놀았으니까 이 죄책감에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뭐 이상한 계획표 짜고 무슨 뭐 어디 뭐 컴퓨터 같아서 뭐 이상한 검색하면서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무슨 뭘 들어 이걸 들어 저걸 풀어라고가 중요한 거니? 어? 자기가 해야지 결국엔. 공부가 습관이 돼야 된다고. 습관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치? 그럼 여러분이 올해 반수를 성공하려면 공부가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그러면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반수생들이 의외로 성공 많이 한다 그랬지. 선생님 저 반수생이에요. 그래. 반수생이니까 클릭해야겠지. 근데 반수생 중에서 실패한 애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잘 봐. 얘들아, 특히 이제 반수생이라 하면 N수생이잖아. 여기 써볼게. N수생. N수생이 실패한다. 그럼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알아? 제일 큰 게? 이거야. 멘탈. 아이고, 메리 왜 나오니? 여기다 할게 그냥. 멘탈. 멘탈이 애들이 털려 있어. 특히 3수 이상부터는 애들이 막, 뭐, 제정신이 아니야. 뭐, 어떤 날은 눈물 흘리다가, 어떤 날은 웃다가 막 애들이 이상해. 공부 좀 하다가 갑자기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나보다 어린 애들 뭐 저기 갔는데 나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떡하지? 뭐 이상한. 또 어떤 애들 공부하다 막 하고 웃고 있고 막. 이 멘탈이 애들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멘탈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일을 이루겠니? 이거 치료하셔야 돼. 또, 내가 말한 것처럼 멘탈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떨어져. 힘이 없어.
집중력도 안 생겨. 집중도 못하는 건 체력도 떨어진 거거든. 그냥 피곤해. 그냥 공부가 안 돼. 이게 또 무너져. 근데 무슨 공부를 해? 무슨 공부를 해? 선생님이 그 이제 인스타에 뭐 DM 친구들한테 많이 오고 또 제가 또 강의 중에 핸드폰 번호도 공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자, 카톡 진짜 많이 받아. 근데 그 중에 보면 또 이제 특히 멘탈이 무너져서 체력도 무너진 이런 수험생들 중에 카톡, DM 문자 막 매일 오는데 보면 막 어떤 날은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와! 어떤 날은 선생님 어떡해요? 오늘 공부하려도 공부 안 돼서 무너졌어요. 뭐 다 죽어가. 저 어떡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멘탈이 막 읽어보면 내가 막 이거 어떡하니 막 싶어. 막 난리야. 근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겠어? 응? 어떻게 잘 보겠냐고. N수생들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얘들아 이 멘탈 치료가 있어야 되고 체력이 올라가서 결국에 공부가 습관화 돼야 돼. 습관. 공부 습관이 요게 딱 마련돼. 이게 딱 자기한테 탑재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어쨌건 반수행이라는 건 작년에 수능 공부한 거잖아. 그치? 내가 진짜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좋은 꿀팁을 지금부터 줄 테니까 이 중에 하는 거야. 약속이야. 들어봐. 첫 번째. 지금 대학생활에 집중을 해. 쌤. 자자자. 봐. 내가 이렇게 좀 팩폭스럽게 말할게. 너 이 대학 탈출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싶다며. 그리고 이 대학 아까 전에 말한 그 지금 말던 대로 그 이 형 얘기처럼 나 지금 내가 다니는 이 대학은 나와 맞지 않는 대학이고 나는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과 가야 돼.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잘나셨으면 그 대학에서 이번에 중간고사 본 거, 이번 기말고사 보는 거 올 A뿔 받아서 압도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도 않으면서 뭘 나는 얘네랑 클래스가 다르네, 나는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될 사람이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십니까? 네? 대학생활 집중해서 올 A뿔 받으세요. 아,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근데 이걸 받으면 뭐가 있냐면 리프레쉬가 돼. 이 멘탈이 치료가 돼. 진짜로. 멘탈이 치료가 돼. 작년까지 여러분 수험생활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 대학에 와서 조금 짜증나 있잖아. 근데 이 짜증나 있는 상태로 학교도 집중 못하고 그렇다고 또 수험생활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뭐 교재는 이만큼 또 살아오셨겠지. 메가패스도 끊었겠지. 근데 뭐 시작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처음에는 뭐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는 뭘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미 또 흐지부지 돼 있잖아. 내 말 틀려? 맞잖아.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합격고 그러면 다 망쳤잖아. 그리고 뭐 와서 학교 관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건 뭐 어쩌라고 지금. 그 멘탈로 그 정신 상태로 어떻게 올해 수능을 성공하겠니? 성공 못해. 멘탈 치료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일단 수능 완전 머리에서 삭제. 잠깐 지워. 지우고 보통 6월달, 6월 한 중순 되면 종강하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네가 다니고 있는 그 대학에 집중. 그래서 대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해봐. 교수님 수업도 열심히 듣고 아이들이랑 열심히 막 친해지기도 하고 응? 뭐 MT를 간다면 MT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정말 열심히 봐서 올 A뿔 약속 올 A뿔 내가 하나 약속할게. 네가 열심히 해서 이번 기말고사 때 올 A뿔 봤잖아. 그럼 니네 반수 성공한다? 진짜 반수 성공한다. 선생님 이번 올 A뿔에 나오는 게 수능에 나와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야 진짜로. 야 멘탈이 완전 치료돼. 올 A뿔 받아봐. 기분 되게 좋고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 하고 되게 기뻐. 또 아이들이랑 관계도 되게 좋잖아.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거든. 체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올 A뿔 받으려면 얼마나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니? 그치? 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멋있는 공부 습관도 몸에 생기고. 그 지긋지긋한 수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알겠어? 이게 진짜 내가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강추하고 싶은 내용이야. 그래서 기말고사 올 A뿔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말할게. 근데 올 A뿔 받으니까 이 대학도 너무 좋아지고 친구들도 좋고 이거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다니세요.
일단 그냥 다니세요. 근데 아니야.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휴학하고 좀 한번 해보자 하면 그래 하시고 진짜 성공할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하다. 아우 너무 불안해. 그럼 두 번째 틈틈이 인강을 좀 들으면서 대학 생활을 그래 하세요. 하세요. 단 약속이 있어. 멘탈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면 안 돼. 멘탈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틈틈이 인강을 들으면서 대학 생활을 하시되 뭐 주말에 뭐 요만큼 좀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개념 정도를 끝내놓겠다든가 뭐 기출을 뭐 끝내든지 아니면 뭐 고1 수학이나 뭐 이런 중학 수학 같은 뭐 이런 걸 좀 끝내놓겠다 뭐 이런 것 좀 정도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 마시고 뭐래도 뭐 시작 전에 그래도 뭐 좀 끝내놓으면 좋을 만한 것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되 단 약속을 해야 돼. 이거 잡아놓고 또 계획 못 지켜가지고 멘탈 털리고 아 스트레스 받고 이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망해 진짜. 그래서 약속을 해야 돼. 난 1번을 사실은 제일 추천하고 싶은데 정말 불안해 죽겠다. 아니 나 그래도 좀 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그래 2번 하세요. 하되 약속. 한 번이라도 계획을 어기면 끝. 이거 한 번이라도 계획 어기면 내 진짜 진심으로 말할게. 반수하지 마. 그냥 그 대학 열심히 다녀. 그 대학이 너의 대학이야. 진짜.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 정말. 이것도 못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반수를 하겠다고 또 시험을 보겠다 그래. 그냥 1년만 또 날아갈 뿐이라고. 알겠어? 내가 너무 지금 팩폭스럽게 얘기하지만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내가 나 인간 강사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반수해서 했더니 얘들아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너 이렇게 놀면 안 된다. 내 강의 열심히 들어라. 이 책 사라. 막.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진심이야. 이제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으로서 진심으로 니네 인생 잘 되라고 해주고 싶은 얘기라고. 내 주변에 정말 많이 봐서 하는 얘기야. 이거 못 지키는데 반수? 실패해. 그리고 내가 아까 반수행 은근히 성공한다 그랬잖아. 왜 반수행들이 은근히 많이 성공하냐면 멘탈이 되게 멋있어. 클리어해 애들이. 그리고 체력도 쫙 좋고 애들이 막 대학생을 했어가지고 벌써 막 화사해. 그 상태에서 딱 100일, 130, 40일 막 달리니까 막 초대박 나는 거지. 진짜로.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늦게 시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찍 시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세 번째. 쌤은 완전 비추천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죽었다 깨도 그 대학 못 다니겠다면 다 때려치고 빨리 그냥 시작하세요. 그러면. 알겠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 학교 학생 그 과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또 자기도 혼자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그러나 쌤이 알았어. 쌤 완전 비추천이야 사실 비추천. 내가 말할게 2024 수능 성공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1번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 2번이 많이 할 거예요. 3번은 사실 많이 하진 못할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할게. 그러나 분명한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지금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수험생도 아니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상한 사람 되지 마. 그 멘탈로 절대 성공 못해. 알겠어? 결정해. 그러니까 이 캐스트 딱 끝나고 진작 이렇게 고민해봐. 뭐 할까? 어떡하지? 나한테 뭐가 맞을까? 알겠어? 뭐 이거는 그냥 선생님 고1수학 총정리하는 강의가 있다라는 걸 잠깐 보여주는 거고 선생님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연구실장이 뒤에 넣어놓은 거야 알았어 네, 미안해 알았어 조교들이 아수님 그래도 이거 다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선생님 이런 강의 있다고 얘기는 좀 하세요 그래서 있다고 그냥 알았죠 네. 근데 뭐 이 선생님 슬로건 내 안에 수학 포텐이 터진다 얘들아 반수생들 니네 올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정말 성공하려면 멘탈 치료. 알겠어? 그리고 공부가 습관이 돼야 돼. 공부 습관. 공부 습관. 아까 습관이 뭐라 그랬어? 딱 앉으면 딱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오히려 만드는 기간을 좀 해보자. 6월까지. 나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멋진 대학 생활을 좀 해봐. 가서 열심히 놀고 여기 들어오지 말고 이제. 알았어? 좀 이따 들어오시고. 한 두 달 있다 들어오시고 가서 그냥 뛰어놀아. 지금 시험 끝났는데 왜 여기 와서 이걸 듣고 있냐?
중간고사 끝났는데. 그치? 어, 가서 놀아. 재밌게 놀고. 대신 기말고사는 올 A뿔 받아야 돼. 야, 올 A뿔 거기서 받아야지. 그 학교 1등이지. 그럼 더 위로 올라갈, 그걸 모를까, 좀, 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하면 놀고. 알았어요? 어.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짜, 진짜 죽어도 못하겠고 너무 싫어 환장하겠으면 가서 이렇게 재수없는 이상한 이런 가방 메고 다니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하지 마시고. 알겠어? 그런 사람 하지 말고 저기 뭐야 다 때려치고 와. 바로 시작하던가. 알겠어요? 자, 뭐 너무 제가 팩폭을 했나? 아니죠? 근데 다시 말할게. 그 반수생들이 은근히 그 멘탈이 잘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한 100일 정도 달려가지고 대박 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 많다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사람 될 거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막 뜨뜨미지근한 게 있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딱 하셔가지고 정말 멋있는 공부할 때 하고 또 놀 때 놀고 정말 언제나 밝고 체력도 빵빵하고 이런 수험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 퀘스트 괜찮았죠? 난 괜찮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퀘스트라고 난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까 말한 요거 다시 앞으로 요거 이 중에서 하나 딱 선택해. 지금 알았어? 뜨뜻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